자, 계속 이어서 이제 모멘텀 면접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모멘텀 면접법이란, 자, 힘에 의한 탄성 곡선에 대한 힘 모멘트 도의 면적을 이용하여 처짐 각각 처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. 이것은 보의 임의의 한 점에 대해 알려고 할때 편합니다. 무슨 말이냐? 다시 힘에 의한 탄성에 대한 힘 모멘트의 면적을 이용해서 처짐각과 처짐각하는 걸 모멘트 면적법이라 합니다. 자, 봅시다. 쉬워요. 이 상태에서 보겠습니다. 자, 세타비는 면적입니다. 면적. 이 길이가 L이죠. 면적 2분의 1. 자, 이거를 1을 지울게요. 탄성우주에 대한 힘 모멘트, 힘 모멘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여기가 A죠. 그러면 이 부분은 L이니까 PL이죠. EI 불의 PL이 되죠. 여기까지는 얼마? 3분의 2L입니다. 이거 뭐예요? 도심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면적을 2분의 1 곱하기 EI분의 PL 곱하기 L은 EEI PL 제곱. 당연히 시계방향이죠. 쉽죠? 힘 모멘트입니다. 자, 처짐은 이 면적에서가 어디 도심까지 구하는 곳 면적에 곱하기 도심 EEI PL 제곱 곱하기 3분의 2L은 얼마? 3EI PL 3성 처지죠. 이거 쉽습니다. 모멘트 면접법은 이렇습니다. 힘 모멘트에 대한 면적을 이용해서 처짐각이 나오고 거기다가 도심 거리라고 하면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면적을 한번 봅시다. 쉽잖아요. BH 2분의 1B 2분의 BH 어디? 그죠? 각각 넓은 데서니까 3분의 1B 3분의 1 2차분의 BH 4분의 1B 3차분의 4분의 1BH 5분의 1B 포물선 좀 다르죠? 3분의 2BH 8분의 3B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훨씬 문제 풀기 편합니다. 더 이상 설명이 안 됩니다. 이해하시겠죠? 자, 이것으로써 초간단 안 병이 더 베스트 or nothing입니다.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